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내일 장 관심주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남김없이 쏙쏙 핵심을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 상승 마감을 했고, 자, 코스닥도 오늘 1.7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다 다시 한번 연속적인 상승을 조금 보이는 모습이었고, 사실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 한번 0.5% 정도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이런 하락 마감을 하는 데는 뭐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금리가 동결됐다라는 거. 금리에 대한 동결. 그래서 동결이 아니고 좀더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가면서 실망감에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거였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아직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이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쉽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수급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시장은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환율이 1229원 85전을 가리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환율을 보시면 지금 보면 환율은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달러화가 강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달러화가 강세가 진행될 때에 대한 분위기는 어떠냐? 그러면 시장이 불확실할 때 달러화에 대해서 기축통화라고 하는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는 거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현재 양시장 모두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K-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 또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기관이 바닥을 잡아줬다라는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시장이 오를 때그 이후야 뭐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보는 거지만, 지금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유동성의 힘이다. 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서는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상당한 매수도 증시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크게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왔거든요. 한번 크게 빠졌을 때 들어왔던 물량들은 우리가 장기 물량이라고 봐야 됩니다. 단기로 뭐 샀다 팔은 물량은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관점 자체에서는 좀더 시장이 바닥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 위에서는 좀더 안도적인 부분에서의 물량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모더나, 어제 미국의 모더나에 대한 임상 일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었는데, 그 임상 일상이라는 것에 대한 제한적인 역량,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때마침 다행히도 또 그에 따른 내용이 오늘 다시 한번 더이 내용 자체가 미국 증시에서 나오면서 우려감을 넣으면서 조정폭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오늘 뭐 그만큼 우리가 예상했던 내용이 미국 증시에 드러났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과 문우신 재무장관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었는데요. 그 코멘트에 대한 부분 좀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디스플레이 관련주입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오늘 다시 한번 더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1분기에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고, 다만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증시에 나타나면서 반등이 이루어졌고, 거기 내면에는 양회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함께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일 양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5G와 화장품,
그래서 이런 5G나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반등이 다 나왔어요. 그죠? 하지만 거기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중국과 엮일 확률이 대단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미리 우리가 앞서 나가는 시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자, 첫 번째 모더나 관련해서 먼저 보겠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바이오 기업 모더나의 성과에 언론들이 하루 만에 또다시 의구심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 우리가 언론을 믿기가 상당히 힘들죠,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와, 이 모더나가 정말 전 세계에 대해서 코로나에 의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증시를 구해내는 정말 히어로처럼 그렇게 집중적으로 모더나에 대한 칭찬을 하더니 하루 만에 이 모더나에 대한 평가를 개차반 취급하는 그런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그런 언론에 대한 태도가 더 웃기죠, 사실.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고. 일단은 어제는 45명에 대해서 모두 다 항체가 정상적으로 생겼다라고 했지만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 8명에 대한 결과였다. 그리고 항체에 대한 수준과 이 항체가 어느 정도가 지속이 될지에 대한 여부도 불투명하다라는 거죠. 자, 일단 여기 거다 먼저 볼게요. 보고 난 뒤에 제가 추가적인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백신 실험에 그때 시험 발표를 할때 모더나에 걸려있던 스톡 옵션을 처분을 했다. 한마디로 주가가 급등하니까 미리 들고 있던 놈들이 팔았다 이 말이에요.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작전이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미국 바이오도 우리나라 바이오랑 비슷하다 그죠? 이런 의구심을 드러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이두 가지에 대한 주제의 요는 뭐냐? 결국에는 임상 일상이라는 것에 대한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일 유튜브에도 제가 여기 내용을 올려놨지만 임상에 대한 임상 일상에서는 어떤 환자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어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라 했죠. 상당히 건강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사람 숫자는 적으면 30명에서 많으면 80명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모아서 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근데 이 일상에 대한 중점 사항은 뭐냐? 안정성이 어떠냐? 이것을 사람을 죽이는 물질이냐? 아니면 정말 부작용이 있는 물질이냐? 이게 안전하냐? 그거를 알아보는 실험이 임상 일상이야. 성공률은 얼마라고요? 92에서 95%를 했어요. 어제 내용 기억나시죠?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항체에 대한 수준과 지속도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안정성을 검사하는 실험이지 항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며칠 동안 지속이 된다 이런 거를 검사하는 실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상 일상이기 때문에 용법과 용량에 대해서 이 항체에 대한 수준과 지속도를 함께 확인하는 실험은 언제 들어온다고 했어요? 임상 이상에서 들어온다 했죠. 왜? 이상은 환자를 대상으로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용법과 용량을 달리해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상에서 이런 사항들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만에 이런 언론에 대한 이런 보도 태도를, 우리가 어제 시장에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어제 유튜브에서도 드렸던 거니까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어제 유튜브 임상 일상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서 이제 제롬 파월과 의장, FOMC 의장과 문우신 재무장관은 셧다운을 연장하면 미국 경제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수 있다. 자, 어제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이 모더나에 대한 부분으로 상승을 했다기보다 미국 경제에 대한 단계적인 부분에서 경제 활동을 재개했다는 뉴스가 훨씬 더큰 뉴스다. 그 부분을 집중해야 된다고 했죠. 그 부분이 오늘 뉴스로 나왔던 거예요.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분 자체를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영구적인 손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완화를 해서라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였던 게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총동원하겠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자, 경제적인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경제를 올리겠다. 이 말이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돈 찍어낼 만큼 찍어내고 좋아질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돈을 찍어내보겠다. 상당히 보면 무식한 발언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돈 앞에 장사없다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해서든 증시를 올려내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 자체를 봤을 때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미국 장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다시 한 번 더 크게 하락을 한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락을 하면 오히려 얘네들은 돈으로 막을 애들이에요. 어떻게 정책을 엄청나게 쓴 경기 부양책을 써내겠다는 거거든요. 돈 무제한 지금은 양적화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재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재난 소득금이죠. 그런 것처럼 재난 소득을 얘들은 더 많이 줍니다. 우리가 더 줄게. 경제만 살려라. 너희가 지금 많이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 경제를 한번 살려보자 이 말이에요. 상당히 공격적인 거예요. 상당히 공격적인 겁니다.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자체를 봤을 때 글로벌 증시라든지 국내 증시 특히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쉽게 꺾일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만 조금 알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요 그림은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 대한 신용 잔고 추이입니다.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한 지금 개인들이 매기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3월 11일 여기이고 2월 19일 여기에요. 그러면 지금 그 수준까지 신용 잔고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차트로 넘어가가지고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업종 차트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올렸던 여기 있던 요 자리가 얼마입니까? 2월 14일, 2월 19일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때가 2220포인트예요. 이때 신용에 대한 부분만큼, 자, 지금 어때요? 여기에 요 부분 자체가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신용이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빠집니까? 안 빠져요? 안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는 신용 잔고가 늘게 되면 증시가 빠진다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평상시적으로 했을 때. 하지만 지금 들어오는 신용 자금은 이 부분은 단기성 자금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지금 현재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시장 자체를 조금 스마트 머니 부분, 그리고 상당히 시장 자체를 장기적인 부분으로 보는 시각이 좀 높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증시를 올리는 힘은 기관이라고 볼수 있는데, 기관뿐만이 아니라 증시를 뒷받침하고 있는 돈이 바로 개인 투자자의 돈이죠. 사실 개인들이 사서 오르는 시장 자체가 이때까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특별하게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 뒷면에는 신용자금도 일부 섞여 있고, 개인들의, 거기에 플러스 부동산 자금도 일부 들어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면 증시가 이렇게 못 올라가요. 그만큼 지금 증시는 상당히 단단하게 가는 겁니다. 개인들이 사면서 올릴 정도로, 꾸준하게 개인들이 사서, 그리고 연기금이 사가지고 증시를 올려냈기 때문에 쉽게 지금 장이 이렇게 저는 빠지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을 보시면 바로 디스플레이 장비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전반기에 부진했던 폴더블 디스플레이, 하반기에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 2019년도 기준으로 OLED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약 8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자, 이런 연유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실패를 불사하더라도 가장 세계 최초로 폴더블 스마트폰을 만들어냈고, LG전자는 만들지도 않았고, 전 세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는 실패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그걸 선점하기 위해서 먼저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효과가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물론 삼성전자를 보면서 우리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 자체를 또 좀 예민하게 또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걸 다 떠나가지고 기업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저기에 미발견지 지금 현재 개척을 하는 거잖아요. 폴더블 시장을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베네핏이 2020년도에 돌아오는 거예요. 삼성이라는 곳이 바로 세계적인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웨이가 차기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을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할 예정이다. 하웨이뿐만이 아니라 샤오미와 오포, 빕보 등 폴더블 폰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를 쓸 확률이 대단히 높다. 왜? 현재 OLED 시장의 점유율이 89.6%입니다. 삼성이 저만큼 멀리 나가 있는 거예요. 결국 2019년도에 이루어졌던 삼성 갤럭시 폴드에 대한 선도 효과가 디스플레이 관련주에 대한 수혜로 나타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에 대한 수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LG 디스플레이도 2020년도에는 디스플레이, 바로 폴더블 디스플레이 OLED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방침이다. 영원한 2등 기업이에요, 이게. 자, 1등은 항상 선도합니다. 선도합니다. 또는 선점합니다. 하지만 2등은 항상 뒤따라갑니다. 역사는 1등만 기억합니다. 폴더블이라고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은 뭘 가장 먼저 떠오르냐? 삼성을 먼저 떠올립니다. 맞다, 삼성이 폴더블 했었지. 아, 맞다, 삼성이 폴더블. 이렇게 됩니다. 오늘 뉴스 나왔던 것이 삼성전자가 폴리미드 필름에 대한 부분이 특허 출원을 했다라는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의 경제가 정지되고 마비됐을 때도 꾸준하게 이 폴더블 시장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 자체가 바로 주가에 드러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삼성과 삼성 디스플레이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장비주들이 현재부터 반등을 좀 더 붙일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유념해서 봐야 되는데, 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디스플레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왜 부진했냐면 원래는 이제 이 중국 쪽에 1분기에 상당한 발주가 예상이 됐었죠. 하지만 이런 발주가 연기가 되었고,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2분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좋겠습니까?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중국이 현재 자금률을 높이려고 하는 분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반도체 분야고요. 그 두 번째가 디스플레이 분야입니다. 자금률을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장비주들이 상당 부분 탄력을 받게 돼요. 자, 삼성 디스플레이를 쓸 것이냐, LG 디스플레이를 쓸 것이냐,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따라서 나오는 것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선택하면 여기에 딸린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을 써야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 업체들이 상당 부분 지금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 5월 22일 날 양회가 일정이 있는데, 자, 5G에 대한 기대가, AI에 대한 기대가, 그 부분, 그리고 화장품 업종에 대한 활성화,
그런 중국 경제에 대한 내수 그런 부분이겠죠.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가 오늘 주가에 반영됐는데,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대한 종목군들이 중국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추이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SFA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FA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게 고가를 형성했던 것이 2017년도입니다. 2017년 6월 달에 고가를 형성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원익 IPS,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2017년 자, 이때 똑같은 시기에 고가를 한번 형성하고 빠져버렸다는 거죠. AP 시스템 볼게요. 자,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 5월 달 비슷한 시기에 대부분 다 꼭지를 치고 주가를 빠졌거든요. 또 뭐 있어요? ICD. 자, ICD도 2017년도가 꼭지였죠. 같은 시기에 왜 이만큼 오를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중국에 대한 자금률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디스플레이 분야들이 상당 부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 19년이 흘렀어요. 또다시 중국에 대한 발주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바로 이번에 OLED에 대해서.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대부분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는데,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는 시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봉을 잠깐 보시면 2019년도 1월 달에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2019년도 1월 달에 바닥을 다지고 넘어갔죠. 똑같은 시기에요. 자, 2019년도 1월 달에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습니다. 또 ICD는 ICD를 봤죠. 자, 헷갈리네 이제. SFA 마찬가지 2019년도 1월 달에 바닥을 다지고 넘어오는 흐름이죠. 지금 여기 다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반등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는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렇게 소개해드린 기업들 말고 뭐 우리가 국산화 관련해 또 엮일 수 있는 뭐 필옵틱스 같은 기업도 있을 거고요. 그죠? 좀 더 탄력이 붙어 있죠, 지금.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앞서서 SNU 같은 기업들도 자, 상당히 탄력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OLED 관련해서. 자, 그래서 이런 업체들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주가 자체에 대한 변화가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런 업체들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 자체가 바로 양회에 대한 얘기까지도 함께 엮일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내일장 관심주도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동진세미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국산화 관련된 업체입니다. 국산화 안에 감광액 관련 업체예요. 자, 감광액이 포토레지스트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바로 국산화에 대한, 즉 국산화 강소기업을 공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육성 지원 정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쉽게 꺾일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2020년도의 트렌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개를 뽑으라면 그게 바로 국산화입니다. 지금 정부에 추진한 것이 바로 가마우지 경제를 펠리컨 경제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기생해 있던 경제 상태를 우리가 자금률을 올리는 부분, 그러면 이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80% 가까이 나옵니다.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충분히 저는 탄력이 보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최근에 이 국산화 관련주들이 탄력이 상당 부분 붙으면서 지금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추가적인 부분에서도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자, 일단은 동지세미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지세미켐 같은 경우에도 넓게 봤을 때 지금 앞에서 들어왔던 물량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반등 자체가 가능할 거로 판단합니다. 지금 같이 움직인 종목군들이 SNS텍, 블랙마스크, 포토마스크 관련한 기업이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대장주입니다. 거기에 ENF 테크놀로지. 자, 봐요.
3만원 찍고 넘어갈 수 있다 했죠. 결국에는 얘네들이 조정만 보이고 이렇게 만들면 이건 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차트 만들면 이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면 가는 차트예요. 자, 동지쌤캠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잠깐 쉬는 거지 이거를 주가라는 것은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주가라는 건 연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빠질 때도 브레이크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잡히거든요. 브레이크가. 근데 자, 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를 때도 여기에서 이렇게 급락해서 이렇게 반등 N자형이 나오거나 또는 오르는 것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아무리 죽이려고 하더라도 차트가 죽지 않습니다. 연속적인 연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탄력 자체가 지금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또다시 한번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한 요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충분히 다시 한번 들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차트 공부 때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차트들이. 그러니까 이런 건 작전주예요. 추세적 상승을 보이는 종목군들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관심있게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아까 봤던 종목이 NS. 자, N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2차전지 관련 공정장비 업체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2차전지를 만들 때 2차전지 만든 업체가 세 군데 정도가 있죠. 삼성 SDI도 있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 있는데 이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이거를 막 뚝딱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장비가 있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전극공정, 조립공정, 충방전공정, 그리고 이제 디게싱, 가스빼기공정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완성품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전극은 말 그대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양과 음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제 전극공정이라고 하는 거고 조립은 이제 뚝딱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충방전은 충전되고 방전되는지 확인하고 검사해보고 하는 과정입니다. 디게싱 가스 빼기를 해서 여기 안에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불순함물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런 걸 이제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본의 캐논 업체가 거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에 대한 유일하게 국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NS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요게 다른 여타의 그 종목분들보다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자, CIS가 2600억이고요. 전국공정입니다. PNT가 2400억이고 M플러스가 1100억 코인테크가 2300억이에요 P&E 솔루션 2300억입니다 그에 비하면 기술적인 부분에 비해서도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 바뀔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충분히 바닥권역에서 돌아설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가스텔바자. 자, 가스텔바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관련주죠. 뭐 재난지원금 관련 수혜주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럴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관련주로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회사 대표이사가 5명인데 이름이 성함이 이제 오명씨입니다. 자, 다섯 명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과기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고 예전에 이낙연 전 총리가 동아일보에 근무를 했을 때 그때 동아일보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낙연 관련주로 엮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충분한 한 번에 이런 순환매 이슈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 지켜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여기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대형주도 이 정규방송상에서 많이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런 대형주들을 많이 추천도 해드리고
있는데, 다만 지금 시장에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말씀을 쉽게 이렇게, 뭐랄까, 이제, 드릴 수는 있어도 추천을 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중소형주들이 워낙 탄력성이 좋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했던 종목은 어때요? 금방 또 반등이 쭉쭉 올라오잖아요. 이틀 전에 했던 것도, 우리가 JVM 이런 것들도, 이게 무겁다고 치더라도 하루에 16% 움직이는데, 대형주는 하루에 2, 3%밖에 안 가잖아요. 지금 이런 거 대형주를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에 조금, 그거는, 다음에 이제 공개 방송이라든지, 뭐, 또는 그런 정규 방송, 왜, TV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좀더 지금 시장에서 중소형주, 좀더 특별한 종목군들로 수익을 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제 여기 카페에서 보시더라도 뭐 장기 보유가 가능한 종목군들만 따로 이렇게 이제 검색해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5월달에 이미 나갔던 종목군들도 보이시죠? 그럼 5월 8일날 이렇게 이제 라온 시큐어 보이시죠? 라온 시큐어 여기 2830원, 2885원인데 오늘 이제 라온 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제 4780원까지 어제 그리고 오늘 또다시 오늘도 급등 16% 급등했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움직임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5월 6일날 이런 빨간색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요것도 장기 보유 가능. 요것도 이미 3,000원가 돌파를 했어요. 파마 리서치도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4번 소개를 시켜드렸죠. 지금 이제 신고가 가는 거잖아요. 이제 신고가만 사실 찾기 힘들어요. 신고가 이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3차가 한 20% 되는데 지금 통과해서 넘어가 지금 이제 3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남는 부분이고 이런 것도 한 달에 종목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적게는 4개, 많게는 8개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 자체도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면서 볼수 있으니까 나중에 검색해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저는 한국경제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따로 유료 서비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4월달 추천주 내용이고 뭐 여기에서도 아직까지 좋은 모습 보이는 종목들도 있고 수익 극대화시켜주는 종목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안트로제 이런 것들 또다시 또 상한가 가는 모습이고 제 허튼 종목을 하진 않습니다. 항상 비슷한 시장의 이슈가 될수 있는 종목군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뭐 7주간 100% 제가 수익을 냈었고 베스트 수익률에 가장 많은 이름을 올린 전문가 현재 제가 다시 한번더 할인 이벤트를 저희가 상시적으로 열어놨으니까요. 어제까지 또 닫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더 방송국 측에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열어놨으니까 할인 혜택이 있을 때좀더 저렴하게 주식에 좀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또는 관심이 있고 대신 종목 선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신다면 제가 급등한 종목을 말씀드리진 않거든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틀림없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국경제TV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이 개별주도 움직이고 대형주도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추격 매수를 남발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 저 종목이 더 좋아 보인다. 또는 아,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잖아요. 자,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도 반드시 차례가 돌아온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주식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시장을 선도하고 선점했기 때문에 폴더블이라는 기준을 삼성전자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상로의 빨간 주식이 주식 시장을 선점해서 또 주식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